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귀하신 분하고 제가 이 HTHT 하이 테크놀로지 하이 타치. 네. 하이 타치. 그러니까 이걸 해석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더 긴밀한 타치를 하자 이렇게 보면은 네. 이제 지금 아까 발표하신 그 NFT 메타버스 관련돼서 제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제 생각하고를 맞춰보려는 건데 네. 우선 선생님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초등학교 교사 이주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 학교는 서울인가요? 네, 서울에 바로 요 근처에 성신여대 근처에. 성신여대 근처에. 성신초등학교. 네네. 그러면 저 천주교 다니셔야 되겠네. 아 네. 저도 저 레오입니다. 레오. 아 네. 레오인데. 네. 그때 영어로 L 하고 R을 잘 몰라가지고 R을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에리온이라고 자꾸 하는데 사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이제 반갑습니다. 교회하고 저는 이제 꽃동네도 많이 가고 있고 옹지 신부하고도 친하고 꽃동네 TV도 저희가 했고 그런 건데 네. 오늘 이제 저는 그 이 메타버스 뭐 요즘 이제 2000년대 들어서서 스마트폰 2010년 5G, 6G까지 간 게 이제 2020년에 됐는데 네. 갑자기 뻥 뚫린 거죠. 모든 그렇죠.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하이타치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고 있는 이거는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네. 그 메타버스에서의 타치 네. 또 그것의 그 지금 이제 NFT라고 얘기하시는 그 가치 네. 그 무형의 유형도 있지만 네. 무형의 NFT 네네. 정보, 지식 이게 다 될 수 있잖아요. 이제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어느 교수님의 강의를 코스를 만들어서 네. 한 번 볼 때 얼마씩 받는다 이것도 있지만 그 학생들하고 선생님이 같이 이걸 잘 만들어서 네. 수강할 때 NFT를 좀 주는 거죠. 쭉 그 발행을 얼마까지 해서 놓으면 이제 그 강의를 하나의 자산화하자 그런 게 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디지털 파일을 NFT로 변환할 수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이 좋은 수업 강의안을 만들었어요. 그 자체를 원본 상태 그대로 이제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불법으로 뭐 복제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거를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어렵게 되는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에도 원본이 생기고 그 원작자였을 권리를 더 이제 확실히 할 수 있겠죠. 만약 우리가 이제 캐리스에서 하는 것 같은 케이무크처럼 네. 뭐 LMS들이 많잖아요. 지금 오픈 EDX도 있고 뭐 모두 4.0도 있고 근데 거기다 이제 하나를 만들어서 그 강의들을 네네. 만들어서 쭉 여러 선생들이 만들면 그 선생님의 그 코스를 네. NFT를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NFT 발행하는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전자지갑을 연결해서 디지털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제 NFT 발행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넣어서 발행하는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건 이제 학생들 실습용이어서 그 디지털 파일 한계가 이제 100메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업 자료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100메가 이제 그 안에 들어오는 동영상 자료까지는 들어가는데 만드는 것 자체는 이제 자동화가 돼서 쉽습니다. 근데 만약에 긴 이제 영상 자료라든지 코스면은 네 코스가 한 학기 코스면은 그 통째로 NFT로 만들기보다는 그 코스를 수강할 수 있는 코드 같은 거를 NFT 형태로 발행해서 코드로 네 그걸 이제 만약에 NFT가 리빌이라고 해가지고 아직 공개되기 전에는 이제 가려지게 돼요 그 정보가 그렇게 발행을 한 다음에 그 NFT를 이제 직접 수령을 했을 때 그걸 리빌해가지고 그 안에 뭐 수업에 들어갈 수 있는 접근 코드를 얻는다든지 아니면은 또 NFT는 그 전자지갑 주소만 있으면은 그 NFT를 가지고 있는 지가 그러니까 수강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수강권 개념으로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수강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지갑 주소만 제출하면은 이 사람의 전자지갑에는 이 수강권 NFT가 있구나 예. 확인되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또 따로 코드를 전송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이제 선생님이 지금 NFT 쪽에 그 공부를 하고 실제 적용을 하고 네네. 또 이제 오늘 뭐 상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거는 그 교육부에서 네 따로 지원을 해주십니까? 아니요 그냥 혼자 하신 거죠? 순수 네 그냥 개인적으로 네,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러니까 기술 활용 교육 제가 네. 지금 이 디지털 트랜스폼이나 이 방송이나 NFT나 네. 메타버스를 네 학교에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네 그 지금 교육부는 가장 그런 거에 현실에서 적용하고 필요해서 만든 선생님들을 네 긍정적으로 양성해야 된다. 아, 네. 이제 학교 가르치는 사범대 나와서 하는 선생님도 많고 하지만 이제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특화시켜서 네. 수업을 줄이고 아, 네. 이거를 집중해서 네, 네. 그런 선생님을 각 시도 단위로 네. 시험적으로 양성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교육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할 것인가를 가장 현장에서 하신 분이 가장 잘 아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NFT 전문가를 불러다가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방송 문화, 지금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강의를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도 네. 지금 여기 이제 TV조선에서 뭐 카메라 기자들도 오고 PD도 오고 막 오잖아요. 전통적인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네. 나온 거하고 저거하고 누가 더 나냐. 네. 물론 이거 TV조선 쓰고 있는 겁니다만은. 아, 네, 네. 근데 TV조선에서 쓰는 거는 전통적인 방식, 카메라맨, 스튜디오 PD, TD가 앉아서 기획을 해서 작가가 쓴 대로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지금 스마트 시대로 오면서 테레비로부터 학생들이 떠나가잖아요. 학생들은 네. 거의 안 보죠. 어른들 그렇죠. 보는 거잖아요. 그, 네. 그렇게 떠나간다는 건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네. 아까 그 박 회장님 얘기도 뭐 좀 실수도 하고 네. 뭐 방송에 뭐 그렇게 정확히 하냐 그냥 막 가야 되냐 그게 사실 지금의 세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인공지능으로 제가 이제 뭐 그 크로마키도 여기다 이렇게 빼고 이렇게 했지만 이런 데가 방송이 보면은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그런데 네. 스마트 세대는 좋다 그래요. 줌보다는 나니까 네. 우리는 학교 때문에 저걸 한 거야. 저 학교가 아니었으면 저렇게 안 했죠. 네. 그런데 아 이것이 세대의 변화구나. 스마트폰에 나오는데 네. 중요한 거는 정보지 뭐 거기 뭐 이렇게 적당히 아름다우면 된다 그거죠. 네. 방송 기술은 들어가지만 네. 상당히 이해를 이렇게 포용을 하자.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이제 지금 그 메타버스로 가서 네. 이 메타버스에 지금 여기 있는 공간을 보면은 이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애들이 여기서 고개를 번쩍 들고 여기를 봐요. 왜냐하면 이 자료는 여기 없어. 여기 보면 선생님이 여기보다 더 커요. 네. 그런데 이거를 방송에서 스마트폰으로 보내면 네. 이 화면은 한 400인치 이상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걸 저걸로 프로젝션 시키면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결코 작은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들을 때하고 여기서 들을 때하고 강의만 보면 이게 더 낫다. 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교실에 와서 들을 필요가 있느냐? 네. 그거는 강의만 네. 보면 그렇지만 네. 교실은 인터랙션, 필링, 학생들하고 컴피티션. 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친구 보러 가는 게 중요하지. 네. 뭐 선생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것에 지금 새로운 그 개념이 이 메타버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메타버스는 맞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네. 저녁 때 가서 다시 모여 야 우리 거기 수업 다시 한번 가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4차원 공간의 학교를 지금 리빌트하고 있는 건데 네. 네.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건 절대로 학생들이 이 저 교실에 가서 듣지 않으면 강의는 안 될 거라는 오래된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거를 아니다. 네. 이거를 볼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선행학습처럼 학생들이 학원에서 다 배워왔는데 네. 그거를 교실에 와서 자기가 LMS든 메타버스에 있는 걸 아는 건 빨리빨리 넘기고 네. 모르는 부분만 봐서 네. 교실에 와서 어제 뭐 이수선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 게이미피케이션 야 너는 네 명이 같이 풀면 돼 공부 다 한 다음에 시험 볼 거야 네네. 이래서 그 시간을 학생들이 수업하는 걸 바꿔주면 네. 된다 이것이 하이테크잖아요 그렇죠 하이테크를 한 다음에 하이타치가 일어난다는 네 그걸로 공부하는 애들이 모이고 토의하고 학생하고 타치가 일어나고 선생님 앞에서 발표하고 하는 하이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하이테크의 핵심 기술 강의라는 거를 우리가
네. 조금 디지털 트랜스폼 하자. 네. 선생님은 매 시간 강의를 왜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강의와 메타버스의 연동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힘들고 어려워하시니까. 네. 아, 촬영이나 저기 요령이 있잖아요. 배경을 뭘 하면 이쁘고. 선생님이 어떻게 액션이 되면 애들이 더 집중하고 하는 거를. 네. 정보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네. 전문화를 시켜야 돼. 이건 무지 중요한 거다. 왜냐 학교를 지금 또 짓는 거잖아요. 메타버스 공간에. 그렇죠. 저야 되니까. 네. 그분들에 대해서 수업 시간을 줄여달라. 너무 좋죠. 교육감님을 지금 모셔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스마트학회에서 보니까 스마트 기술을 쓰는 거는 뉴 스쿨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학회 만 명이 지금 관심에서 가입을 했는데 그분들은 그냥 노력봉사만 하다 보니까 점수도 안 나오고 진급 문제도 있고 그냥 엑스트라로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당신 왜 그래? 뭐 거기서 좀 튀려고 그러지 마.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좋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뭐 저도 과거에 연구소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네. 순수해서 하는 거를 또 밖에서는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어요. 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하이테크 교육 에듀케이션에는 뭐가 지금 필요하냐? 기술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술을 적용하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지금 여기 관심 있는 스마트 학회 선생님들 전부 30% 이상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주자. 네. 여기서 평가된 사람 월급도 더 주자. 아, 네. 너무 그, 좋죠. 네.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분들이 거기에 영감을 얻어서 열심히 하신 거는 네. 소질도 있고 거기에 뜻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 네. 나가서 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길을 열어주고 네.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20만 30만의 선생님들 200만 300만의 학생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가게 하고 거기로부터 학교가 살아나고 애들이 네. 교실에서 자는 게 아닌 시간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 많이 연구하신 저도 오늘 여기 HTHT 행사 와가지고 아마 제가 제일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말? 아니에요 정말로 거기 무대 아까 전에 발표했는데 너무 잘 하시는데 그런 걸 보고 저분들이 저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 정말 뭐 잠도 줄이고 자기 휴일도 반납하고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좀 더 배려받고 그런 거를 매진해서 할 수 있게 좀 행정적으로 좀 많이 지원도 그렇지. 해주고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이제 에듀테크를 공부를 하는데 제가 교육뿐만 아니라 이 기기적인 기술적인 것도 제가 다 알아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직 현장에는 그런 하이테크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테크를 제가 뭐 인터넷 보안 설정도 알아야 되고 어디 랜선이 어디다 꽂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컴퓨터가 안 되면 소프트웨어는 어떤 걸 설치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이런 기술적인 것까지 선생님이 다 하다 보니까 가끔씩은 조금 지칠 그렇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죠. 굉장히 네, 어려운 거니까 그런 거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은 그거 너무 이렇게 힘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서 협회에서 생각할 때 전문 인력 양성도 필요하지만 양성하기 전에 실제 현장에서 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네. 그분들이 전문 인력 고용하거나 네. 조직을 만들거나 하는 거를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 교육부에서 네. 하는 게 아니라 네. 선생님들이 하는 거를 하면 좋겠다 그거고 저는 이제 이 그 강의라는 것에 오는 그 스트레스 강의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을 바꾸자. 네. 강의는 다른 선생님이 해도 되고 네. 뭐 좀 부족한 자기 학생들 필요한 건 좀 만들어 놓으면 되지 왜 네. 강의 똑같은 영어 선생님이 만 명씩 있느냐 그걸 네. 그룹으로 해서 챕터별로 나눠서 줄이자 하나를 잘 만들어서 공유하자 네. 그리고 강의를 짧게 만들어서 수준별로 여러 강의를 DB화해서 애들이 네. 초이스하게 보자 왜냐하면 강의로 저도 공부를 뭐 이렇게 못하지는 않았는데 네네. 강의로 배운 거로 정말 내가 공부했나 네. 시험 공부 그렇죠. 못한 거지 네. 그러니까 너무 강의에 스트레스를 네. 주지 말자 이제 그런 네. 생각이에요 뭐 네. 그래야 제가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에 강의보다는 네. 터치가 중요하다 네. 그다음에 그 모티베이션 뭐 사범대에서 많이 하는 얘기죠 그 네. 학생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와
어디까지 가는 거와 네. 어떻게 체크하겠다. 네네. 그것이 있어야 클래스메이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동안에 줌이라는 클래스라는 개념이 약했는데 이제 메타버스들이 지금 많이 발전하면서 네. 모이는 공간, 클래스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학교를 거기까지 포함시켜야 된다. 학교를 자꾸 거기는 스마트 그거는 하지 마가 아니라 이제 그게 학교다. 거기도 네. 다 스마트 테크놀로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가가 몇 명이냐. 네. 이거를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을 교육부에 신설하고 그거를 네. 밖에서 뽑으려고 자꾸 있지도 않고 네, 네. 지금 인터넷에 다 있는 거니까 하지 말고 네. 선생님들 속에서 지금 뭐 좌포하려고 선생님 될 사람들 막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뭐 사회적으로도 뭐 IT 인력도 넣듯이 선생님들 네. 중에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을 모으는데 거기가 이 스마트 학회잖아요. 말하자면 네, 여기 그렇죠. 있는 분들을 좀 활용하자. 네. 그런 이제 생각이고 참고로 이제 여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선생님의 역할 중에 강의, 교실, 수업을 지금까지 한 200년 동안 칠판 나오면서 이 생각이 있던 거를 조금 바꾸자. 네. 학생이 공부했냐 안 했냐를 서당 선생님처럼 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 학교 교실이 이제 이렇게 이동되는 때인데 이걸 적극적으로 네. 선생님들이 만들고 그 교실 하나 만들어주면 애들은 거기 가면 된다 그거죠. 네. 그래서 이 지금 있는 이 시대의 변화 이게 뭐 칠판이 한 200년도 안 됐답니다. 그랬다가 네. 이제 초고속 스마트폰 여기 이제 메타버스까지 왔으니까 네.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거로 가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오죽하면 뭐 메타라고 페이스북 바꾸겠어요. 그렇죠. 그 3D 스테레오스코픽 그 세상에 네. 딱 들어가면 거기 보이는 공간으로 네. 가는 거로 해놨을 때 네. 이 지식과 정보는 영원히 갈 수 있다. 그 선생님의 지식은 돌아가셔도 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이 비대면 수업을 하거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네. 더 나아질 수 있다. 네. 더 효율적이어서 하이 타치가 일어나게 되고 선생님은 타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메타버스 학교로 적극적으로 가고 그런 데서 네. 이제 이 선생님이 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누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 네. 이그샘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우리 학회에서 네네. 교육감님도 만나고 그 구체적인 안을 던질 테니까 네네. 그런 선생님들 모임을 만들어서 가자 이런 거를 네네. 이제 하려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그 선생님도 강의를 잘 만들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그게 리타이어 해도 네. 거기 수업이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이 꼭 뭐 학교 교과서 내용이 아니더라도 네. 다른 것까지 그걸 프랙티스한 사람은 네. 사회의 선생님이 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그 비전도 제시하고 뭐 NFT 아니래도 이러닝이래도 갈 수 있는 플랫폼들을 자꾸 소개하면 네. 그분들이 더 챌린징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사범대에서 배운 지식은 꼭 학교 것만 있습니까? 사회적인 것도 되고 목사님에도 그렇죠. 적용하고 하는 거니까 네. 선생님의 그 탤런트는 좀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게 네. 주말에는 뭐 노인들을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네. 꼭 그 학교 더하기 빼기가 아니래도 그렇죠. 그렇게 네. 확대가 되면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아닐까. 네.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